안녕하세요, 주롱입니다. 제가 종아리 보톡스를 맞고 왔어요. 평소에 종아리 알 때문에 좀 고민이었는데,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강남에 가서 10월 달에 1차를 맞고, 11월 달에 2차를 한번더 맞았어요. 그러고 나서 한달 정도가 더 흘렀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종아리 보톡스는 두번 정도 맞아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1차는 큰 근육을 잡아주는데 조금 더 효과적이고, 2차까지 맞아야 잔 근육이나 1차 때 잡아줬던 근육을 한번더 잡아줘서 울퉁불퉁해서 되게 안 예뻤던 종아리 라인을 좀더 매끄럽게 만들어주는데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자주 맞으면 또안 좋으니까 한달 간격으로 1차, 2차 이렇게 두번 맞고 그렇게 1차, 2차까지 다 맞아주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한번 맞아보고 꾸준히 맞을지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그리고 제 콤플렉스가 얼마나 개선이 되는지에 좀더 집중을 해서 결과를 지켜봤어요. 제가 갔던 곳은 여자 선생님이 봐주셨는데 여자들만의 그런 콤플렉스를 굉장히 잘 알고 계신 분이어서 어떻게 하면 다리 라인이 더 예쁘게 잘 빠질지를 좀 중점을 두고 보톡스를 놔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보톡스뿐만 아니라 살집도 좀 있는 편이어서 종아리 보톡스랑 지방분해 주사까지 같이 병행을 해서 맞았어요. 그랬더니 허벅지랑 종아리랑 전체적인 비율이 더 좋아진 게 저도 확 느껴졌고, 특히 저는 종아리랑 발목 쪽이 더잘 부어서 다리 라인이 되게 안 예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종아리에만 놔주신 게 아니라 발목까지 전체적으로 다 디자인을 잡아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병원에서 어떻게 1차를 다 맞았는지 영상을 직접 보여드릴게요. 앉아 계시고요. 원장이 모시면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들어가실게요. 네. 디스프레이 뿌리면서 진행해드릴 거라 네. 통증은 그래도 덜 하실 수 있는데 근육 많은데 뻐근함이 진짜 심하실 거예요. 힐은 한 2주 정도 안 신는 게 좋은 거예요. 네. 만약에 신으시면 다리가 힘이 이렇게 딱 풀리거나 하실 수 있으셔가지고. 한쪽은 다 되셨고요. 네. 반대쪽 들어가실 겁니다. 네. 시술이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안에 다 없어지실 거예요. 네. 너무 무리하신 운동이나 등산 이런 것만 피해주시고, 네. 음주도 가급적이면 빠르게 상처 회복 위해서는 좀 피해주세요. 네. 네. A few moments later. 지난번에 하셨을 때 통증 괜찮으셨어요? 네, 괜찮았어요. 저번처럼 디자인 한번더 하고 들어가시고. 지금 한번 이제 까치발 살짝 하셨다가. 네, 내려와 보실게요. 네, 이제 절을 한번 보실까요? 네. 네, 우리 이쪽부터 들어가실게요. 네. 깔끔. 아우, 괜찮으신다. 자, 이제 여기도 한번 깔끔합니다. 자, 고생하셨어요. 네, 다 되셨고. 네. 이제, 보톡스 효과가 이제 또 오늘 맞으신 거한 달째 더 좋으실 네. 거라 이제 조금 기다려보시고요. 네. 이제 1, 2주는 너무 무리한 운동, 하이힐 신는 거, 이런 거는 좀 피해 주실게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종아리가 근육형이긴 하지만 또 지방이 없는 편도 아니어서 원장님께서 상담을 해주시고 종아리 보톡스랑 지방분해 주사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는 걸더 추천해 주셨고요. 주사는 한쪽 다리당 20방 정도 맞은 것 같아요. 한 번에 되게 많이 맞아서 아프지 않을까 걱정을 하긴 했는데 그냥 살짝 화끈한 정도였고 지방분해 주사 같은 경우에는 약물이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빵빵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막 그렇게 기분 나쁜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을만 했고 다 맞고 나면 다 테이핑을 해주세요. 약물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테이핑을 굉장히 꼼꼼하게 해주셨고, 한 4시간 정도 후에 테이핑을 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종아리에 주사바늘이 남을 수 있는데, 되게 자잘한 바늘 자국은 일주일이면 다 없어지고요. 조금 크게 멍이 든 경우에는 한달 정도까지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여름에도 허벅지에 지방분해 주사를 맞았었는데, 좀 자국이 아무래도 잘안 지워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여름보다는 지금 겨울이나 봄 이런 때 맞는 걸더 추천드리고 싶고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또 약물 알러지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약을 같이 처방을 해주세요. 만약에 주사 맞은 부위가 너무 간지럽거나
따갑고 빨갛게 부풀어 오른다 하는 경우에는 처방해 주신 약을 먹으면 되고, 만약에 약을 먹었는데도 뭔가 문제가 있다 하면은 병원에 다시 찾아가는 걸 더 추천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간지럽거나 따갑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서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종아리 보톡스를 맞고 나서 주의사항은 사우나나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거를 한동안은 안 해주는 게 제일 좋고요. 보톡스가 그렇게 뜨거운 열에 민감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땀이 많이 나는 운동이나 사우나 뜨거운 물로 반신욕 해주는 거는 보톡스를 맞고 나서 한 일주일 뒤부터 일주일이나 2주 정도는 좀 더 조심을 해주는 게 아무래도 효과를 좀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술이나 담배는 당연히 안 하는 게 몸에 제일 좋고요. 역시나 효과도 오래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보톡스를 맞고 나서 좀 뻐근한 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크게 뻐근한 거는 못 느꼈어요. 1차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2차 때는 살짝 한 2, 3일 정도 뭔가 쉽게 피로해진다? 종아리가 더 빨리 붓거나 뭔가 땡땡해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긴 했었는데, 그래서 2주 정도는 하이힐을 안 신고 무조건 운동화만 신고 다녔고요. 이러한 노력들을 해서 그런지 저는 효과를 좀 더 빨리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두껍고 알이 꽉 찼던 제 종아리가 어떻게 얄쌍해지고 좀 라인이 정리됐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10월, 11월에 맞았던 종아리 보톡스 그리고 지방분해주사 후기였고요. 궁금한 사항이나 병원 정보 같은 거는 이메일 주소 달아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답장을 해드릴게요. 저는 제 개인적인 컴플렉스였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제가 직접 알아보고 병원에 방문을 해서 시술을 받은 거고요. 무조건적으로 좋다, 무조건 추천한다 이러한 영상이 아님을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저처럼 컴플렉스 때문에 고민이다, 그리고 나는 무조건 보톡스를 맞아야겠다 하시는 분들께는 저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보톡스가 얼마나 지속이 되는지, 중간에 또 부작용이 생기진 않는지, 그러한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또 추후에 영상을 제작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